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서훈 현 국정원장을 내정하고 신임 국정원장에 박지원 전 의원을 내정하는 등 외교 안보 라인 교체 인사를 단행하면서 꽉 막힌 한반도 정세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냈습니다. 한반도의 위기 극복과 평화 통일을 발언하며 기도 정진을 이어가고 있는 불교계도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소식 전영신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2기 외교안보라인 인사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서훈 국정원장의 청와대 안보실장으로의 이동과 함께 사선의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발탁했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3차 북미정상회담을 남북관계 돌파구로 찾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밀어붙일 적임자들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 노출이 거의 없는 국정원장에 박지원 전 의원이 내정된 것은 그야말로 깜짝 인사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박 내정자는 1942년 전남 진도 출생으로 80년대 미국 뉴욕 한인 회장을 맡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나 정치에 입문, 문화관광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역임하며 남북 관계에 막후를 책임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주역으로 이때 함께 방북했던 인물이 신임 국가안보실장으로 내정된 당시 서훈 국정원 과장입니다. 6.15 정상회담 후 소차 김정일 위원장과 대화를 하면은 김정일 위원장은 아버지 김일성 수령으로부터 유훈을 받았다. 첫째, 미국과 외교 관계를, 즉 관계 개선을 통해서 북한의 체제를 보장받아야 된다. 북한에 대한 깊은 이해도가 자산인 만큼 서훈 신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대화의 물꼬를 터줄 것이란 기대가 발탁 배경으로 분석됩니다. 박 내정자는 문 대통령이 기용을 결심한 시기로 보이는 지난달 17일 청와대 원로 오찬 참석 당일에도 BBS에 출연해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의견을 내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의 문을 계속 때려야 됩니다. 남북미 3국 정상들이 회담을 해서라도 반드시 이 문제를 돌파하지 않으면은 6.15 이전으로, 4.27 이전으로 돌아간다. 뉴욕 라인을 움직여서 거기서라도 대화 길을 모색해가지고 박 내정자는 이번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방한과 관련해서도 이미 뉴욕 라인을 통해 북미 간 물밑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다며 특히 10월 판문점에서 북미 회담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놓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불교계 역시 10월 북미 회담의 성사 가능성에 주목하며 평화 통일 발언 기도 정진의 금강산 신기사 회향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불교계는 지난 1일부터 남북관계 위기 극복과 평화 통일 발언 기도 정진을 이어오며 휘향일을 신계사 복원 13주년인 10월 13일에 맞추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회향을 한다는 것은 기도 정진 회향의 의미도 있지만 남북 불교 교류의 이 새로운 지평을 연다는 의미도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미국 조야에서도 11월 대선 전에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는 징후가 여러 곳에서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새 외교안보 라인이 막막한 남북 대화에 물꼬를 틀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청와대에서 BBS 뉴스 전영신입니다.